아, 제발, 철권 팀 이겨야 돼. 아, 진짜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아, 씨발, 나 철구형, 에디, 우리 팀. 와, 제 경기 너무 빡세. LOL 멸망전 이제 B조의 마지막 10번째 대결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두 팀의 경기입니다. 와, 근데 루딘 이게 나데나 팀과 OMG 대박. 팀은요, 이번 경기 빅매치입니다. 승리 따낸 팀은요, 바로 4강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펼쳐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경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3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빡친코 팀과 이거 나린이 팀이 3전 2선승제로 재경기, 여기 순위 결정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2승고지에 좀 올라선 팀들의 재경기가 좀 펼쳐지게 됩니다. 그 B조는 플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플리그는 단판으로 네.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재경기 같은 경우가 3전 2선 한번 그리고 세팀 간의 플리그 이제 세 경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 6경기 최소 5경기가 그렇죠. 재경기가 좀 확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나데나 팀과 OMG의 좀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선수들 지금 40분까지 조인이 좀 완료가 돼야 됩니다. 네. 40분까지 조인이 됐는데 지금 거의 다온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연락으로 좀 확인해 본 결과 35분까지 이제 조인돼서 경기 펼칠 수 그러니까 있다는 내일 재경기 3자 동률이면 그냥 단판이고 아, 1대1 재경기면 3판 2선이다 이 말인 것 같아. 그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일은 어차피 무조건 3자 재경기니까 단판인 거지. 무조건 꽉 채워서 가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진짜 뭔가 한것 같고 내일도 중간에 뭔가 좀 여기 틀어지거나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제재 경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방송상 시간 관계상 아 개인방송으로 돌려야 방송으로 하네. 제재 경기는 무한 중계도 사실 네, 가능한 그러니까 네, 항상 시동이 걸려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 10번째 대결 참가 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A조는 3판 이상 1위 결정전을 하는 거고 의딜 라데나 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단판으로 하는 거고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일거 양득이래요. 일거 양득이면 2승 가져간다는 얘긴데요. 오, 네. 그리고 지금 카운터까지 달면서 시간 제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 선수 권진 믿고 간다. 거기 해강구 원딜 믿고 간다. 거기다 희영 선수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원장님 기상했어? 어딜 나대나 현재까지 2승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인의 폭발력 해강구 원딜의 파괴력이 잘 발휘된 경기에서는 좀 손쉽게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조카리 아니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얼마나 네.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 뭐 혹시 저격밴이라도 당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패트 주력을 또 계속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위해서 또 뭘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의딘 라데나 팀이고 EMS하는 팀 OMG 팀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OMG 네. 예, 그냥 칼 아뚱 호구리 우기영 힘했고 아니 근데 저기 그냥 칼이 잘해. 약간 하위호환 같은. 아니 마스터였구나. 그만큼 아~ 밸런스가 잘 잡힌 세 명의 고티어가 있다는 거고. 마스터 그만. 전반적으로 딜러진도 잘 이렇게 나눠서 포진한 상태에서 되게 팀업도 좋고 강하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우기영이 지난 경기에서 카시오페아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전략적인 픽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네. 오늘 경기 자신감 있는 상태. 아 근데 나 진짜 우리 이상구 팀이랑 여기 팀한테. 자 오늘 마지막 대결 조별 플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단이 4강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자 끊어내고 여기서 압도하며 승리 따내게 되면 4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4강 결정전 경기예요. 맞습니다. 도팀 다 2승 1패 경신 무효화 때문이야. 헤카림벤? 이응 지읒 바로 인정 나왔습니다. 여기서 끊어내겠다. 그래서 맞다. 이러면 벤만 보고 설마 정글산벤인가? 정글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 정도로 어? 아니 그러면은 헤카림 드레이븐 나왔어요. 드레이븐 진짜 옛날부터 유명했던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아뚱 모벤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게 들어갔네요. 다 정글 저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AP 정글 쪽을 저격한 거죠. 맞습니다. 니달리 엘리스 그 상태 벤이 됐고요. 권지 파라자사 유미도 살았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기다려봐. 어부터 먹까? 유미도 살았고 형이 그냥 제디 유미 해도 돼. 어따 빨리 이거 세주부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응? 세주. 갑시다. 이러면 세주하면 이제 연애하려고 하나 보네. 오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만. 세주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러고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밀인데 나 진짜 나 이렇게 사진 보정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우리 사진 일부러 언급 안 한 거야. 아니 저거 아니 너무 보정을 너무 많이 했어. 아 나 이거 리얼로 시비를 밀며 말했긴 한데. 어 시리오 아까 시리오?
아니면 이거 다른 거부터 뽑든가 요네랑. 근데 이거 그냥 내려가지고 말파에 요네 뽑자. 그거 말하지 마세요. 아, 그러자 그러자. 아, 나 진짜 나 옛날부터 알잖아. 맞지? 나 저렇게 보정하는 거 진짜 싫어. 쟤네 아마 3회 뭐 먹을지 모르겠다. 그냥 AD 쓰는 거 할 때. 우리 내려가서 레나타 먹어도 되니까 존나 많아. 어 맞아 우리 할 거 많아. 레나타 개 맛있어. 존나 많아 우리 할 거. 존나 많아? 이래라. 아 매우 이래라. 경우의 수가 많아. 이거 상대 오레디야. 와 존나 세네. 존나. 하시 사이온 존재감만 느껴주면 하시 사이온 나쁘지 않아. 마오카이 사이온 하시 있거든. 난 사이온. 그러니까 저 티어 미드가 마오카이 사이온하고 원딜이 하시. 이거 형 그냥 카시 사이온 변하자. 아 오케이 카시 사이온 변수를 없애자. 어 그러자. 카시 사이온. 그러게 사이온을 변 안 했는데 위에서 사이온을 안 먹었네. 앞둥 팀. 왠지 일단 11을 변 그리고 카시 변까지 이어졌네요. 무기 네. 형이 지난 경기에서 카시오페아를 바텀 원딜로 활용했었죠. 아 근데 OMG 조합 자체가 아, 뭔가 AP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딜 쪽에서 AP 아니 근데 뭔가 왜 OMG가 이길 것 같지? 여러분들 자리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저 티어 AP를 시키기에 어. 그렇죠. 자 서로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1에 카시 나왔고 이어서 징크스 이 팀이 안 되는데. 아 배팅해서 아니야. 아 솔직히 말해서 꼬라도 되는데 아 철군 팀이 이겨야 되는데. 사이온 끊어내면서 불안하지. 카드 전부 다 활용해줬고요. OMG의 선택. 이게 원래 오레이디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상대 뚫어낼 수 있긴 한데 지금 딱 봐도 세주안이 말파이트 이런 거라서 오레이디 하기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아무리 근데 저 티어라 그래. 그렇죠. 네. 그래도 말파이트가 그냥 안티 AD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 있어. 심연에 가면 1포로 가면 된다. 마오한 마오 픽한다. 오케이. 아 이거 심연에 가면 1포와 확인 이 플랜드로 됐다 얘들아. 너무 네. 오 플랜드 너무 맛있어. 저기서 젤리를 먹을 가능성도 높다. 젤리 아님 자야 먹으면 우리가 먹을 거고 카이. 너가 하나칠 챔프를 뭐 할지 생각해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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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받아치면 되거든. 받아치는 픽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자야 하든지. 테리 아니면 자야야. 근데 말파랑 요네까지 다 있어서 자야 할 것 같지 않아? 테리 자야 뭐 할래? 자야가 일단 나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긴 해. 자신 있어? 둘 다 자신 있어. 자야 자야. 자야. 자 가보자. 서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네. 통해서 결정하네요.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오. 오현지 선수 일단 오. 자신감이 있네요. 예. 저는 의딜 나데나가 조합을 엄청 잘 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현지 선수들도 뭐 받아칠 수 와, 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칼 대 칼이다. 이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네. 최종 선택이 좀 마무리가 됐고 OMB 네.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서로 양 선수 다 거의 오레이드인데? 뭐 말파 뭐 AP 있고 마오카이 뭐 AP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딜은 아니고 야 그냥 오레이드 싸움인데 여러분들? 서로 동일한 구간에서 비슷한 실력으로 이런 조합 나왔으면 OMG 조합 진짜 이상하게 뽑은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상대 하드 탱커 저렇게 10AD 싸움 10AD 싸움 이런 상황이면 근데 멸망전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찰들이 좀 알아. 여러분들 요네도 APD 살짝 있고 세주도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네. 말꼬리를 잡아? 어? 다시 봐도 조합은 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뭐 말파가 소위 말해 뭐 뻘궁겨 네. 연계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칼리스타 레나타가 뭔가 시너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만약 그런 장면이 나오면 OMG가 계획한 대로 잘 받아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타를 대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OMG의 조합이 아 철권팀 이겨야 돼 제발 철권팀 이겨야 돼 제발 진짜로. 또 잘하는 싸움 잘하는 챔피언들이 많아서 나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오카이 노트리어스는 같이 이제 묶어서 한타에서 활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CC 연계도 아주 강력한 조합이라.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딜 밸런스는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만. 네. 네. 시청자 승부 예측은 네. 의딜 라데나 팀이 63%로 아 제발 해요. 네. 아 제발 철권팀 이겨야 돼요. 제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올라가라 그냥 제발. 민심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전 네. 전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귀신같이 또 뛰더라고요. 패배가 좀 있고요. 네. 네. 예측할 수 없는 그 승부.
분들이 계속 나오는 끝나고 스크림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할 팀이 있나?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네. 자, 그 분위기를 모아서 이번 경기까지도 이끌어 나간다면 또 1승 추가가 된다면 단독 1위로 4강 진출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열려 있어요. 과연 여기서 일거양득 예, 두 개 잡게 될지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OMG 입장에서는 그 이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마스크 잘 됐다. 예, 일단 물어놨어요, 여러분들. 신감을 또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미리 안 잡아놓으라고 하는데 미리 잡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오늘 A조, B조 다 봐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지금 물어봤어, 여러분들. 왠지는 본인들 계획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약간 들어눕는, 그래서 자야의 성장 시간을 기다리는 도미닉을 보유할 때까지 파밍에 집중하는 이런 선택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의딜 나데나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참 좋다라는 생각 계속 들어서 주보리랑 팀 주보리 팀이랑은 못하죠 여러분들. 내일 하니까 여러분들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인이 지난 경기에서 사일러스 잡았을 때 진짜 민창기 완전 때려잡는 거 보면서 그렇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역시 지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요네의 활약도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검승부고 이번 경기 잘 잡아낸다면 재경기 이런 거 좀 안 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만약 오늘 지잖아요? 그럼 내일 지옥의 재경기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뭐 방송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이길 수만 있다면요. 또 방송각 뽑고 재미도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냥 발 뽑고 보는 게 훨씬 나아 진짜로. 아 거기 보여줘야지. 너무 지옥이야. 얼마나 선수들이 간절하면 오늘 운세까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무슨 날이지 싶었는지 뭐 다들 운세를. 그렇지 운세 찾아보고 있고 지금 이 다른 선수 운세까지 보면서도 네. 본인이 그 정도로 이제 좀 무조건 올라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지금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파생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진검승부까지 기다리고 있고 누가 이기든 재경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경기에서 지는 팀은 재경기 내일 가게 되고, 그리고 A조의 재경기 확정이 돼서 내일 여러분들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재경기 그동안 지금 원했던 근데 여러분들 재경기 끝나면 있잖아요. 다음 날 플레이오프예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맥스 6경기예요. 네. 6매치가 지금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옛날이었으면 뭐 그런데 교체 멤버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지 시간 다 돼서 알려주냐 우정자라고 하는데 룰이 있었는데 야 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바보야. 노시아 죽어라서 노시아 되고 나서 지금 모든 걸 털어서 예 그냥 지금 빛내 주실 거예요. 아 제재 경기 기대돼. 가도 해요 그냥. 예, 할 수 있다. 어차피 하죠 뭐 제재 경기. 어, 그건 개인 방송으로요. 제재 경기. 네. 뭐 다 아시죠. 말씀 다 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알겠습니다. 열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가자.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 자 멸망전 오늘의 제발 저글들 제발 내 여자친구 제발 제발 가만히만 있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이번 경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딘 나데나 팀과 OMG 경기 모두 뭉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아 그냥 가만히만 있어 제발 여기서 과연 새로 고치 한 번만 제 별다른 움직임 없 아 저는 라인 배치가 이거 늪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픽이냐에 따라서 또 구도에 따라서 막 서로 미드탑을 바꿔갈 때가 많아가지고 고티어끼리 만날지 아니면 서로 저티어를 노트러스 렌즈거거든요? 아까 그냥 탑에 올리지 않을까요? 미드 1회를 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쪽도 말파를 웬만하면 올릴 것 같으니까 네. 저티어는 저티어대로 아 늪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여기서 계속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여기 가만히 네. 서 있거든요. 이러면 반갈이거든요, 여러분들.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없어. 어, 반갈 봤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듣고 여기 먼저 좀 끊어내고요. 아니 무슨 아니면서? 아니 설마 이렇게 하고 또 다이브야? 동선을 좀 봐야겠네요. 네. 특히 철구 선수가 아니 지금 노틸 아니 지금. 이러고 따입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게 발견? 네, 때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저기 마오카이가 지금 네. 킨드레드 저거 3캠프까지 도와주고 네. 이러고 따입은 것 같은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빠른 따입인가요? 봐봐. 올라갈 생각을 안 해서 맞죠? 근데 이게 맞았어요. 아니 이게 맞아요? 뭐야? 잠깐만요. 이게 맞아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사이언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애초에 의디나데나 바텀은 둘 다 고티어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햄스터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디트린 전진이라도 한번 써라 뭐 이런 네.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맞아 죽었어요. 네.
여기 진짜 바텀들. 아니 철풀이야 철풀. 어? 그리고 희영이는 심지어 다이아도 찍어보는데. 바텀이 낮은 바텀이었으면 이런 플레이가 의미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근데 그러니까요. 그냥 와서 지금 바로 잡혔습니다. 아 철구형 저거 저거까지 털지. 뭐 오리 선수가 크는 게 작골까지 털지. 하지만 오리도 일단 엄청 잘 풀린 거예요. 네. 마오가 많이 아니요. 클테만이 그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일단 뭐 아니야. 의미 있어. 우리 오리. 그래서 호구리 선수가 당했어요. 와, 이거 너무 억지갱이다. 이렇게 된 이상 그럼 투자를 한 거니까 여기에서 또 지금 딱 뒤로 딱 이렇게 쏠려 있잖아. 이거 올 거 알고. 거거든요. 성과 안 나오면. 네. 이거 풀 들어온 상황에서 하나를 보는 이외에 마무리까지도 오 점멸. 그리고 위험하죠. 위험해. 잡았어요. 야야야 이거 터져요. 터져요. 사고발생. 오 사고발생. 아니 그게 위험한데 노팅 노팅. 나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뭐해? 터졌어요. 터트립니다. 아니 와 딜라 되나? 우르릉 꽝꽝. 네. 상대 바텀이 햄스터들이 아니라니까. 아 진짜 왜 저러냐고. 이 토스 개새끼야. 그리고 OMG는 일종의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못했던 거예요. 네. 이미 바텀에서 손해봤고 거기에 올인도 했었고 그러니까 또 한 번 해보자. 그렇죠. 와 더블컷 고고. 이런 드립이 나올 겁니다. 지금 300입니다. 완전 망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야 이거 들어왔다 이게 독이 됐어요. 네. 한 방에 죽이긴 어려운 각인데 날려 네. 들어가 버려. 안면 적절한 타이밍에 썼고 와 희영의 대응이 진짜 좋았어. 희영 기가 막히게 좀 잡아내고 여기서도 노틸 뭐 어떡해요. 이미 전멸 쓰고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노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결국 철구 네. 선수의 운세대로 일단 예. 정글은 행복합니다. 그러게. 아니 위기가 없어요. 알아서 터지거든요. 아니 철구 형 집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 캠프 야무지게 먹고 있어. 철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야. 파밍만 하고 있어요. 아 철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계속 CS만 먹을 수 있는 거. 오는 상황인데 칼리 3K 저거 진짜 어떡하죠? 정말. 그것도 초반에 너무 행복해. 와 저거 캐기다 힘든데 벌써 나와가지고.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이게 라인전이 쉽지가 않죠. 네. 여기는 찐첼이거든요. 네. 네. 그래. 심지어 원래 그냥 칼 선수는 미드 출신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이 구도 자체가 그냥.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나름 그렇죠. 라인전을 잘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와. 보니까 상대 마스터. 아니 칼리스도 어떡하죠? CS가 많아요. 네. 저거 네.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마오가 처음에 꼬인 것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파는 착치고 그 마오카이는 여진이라서 네. 딜교 자체도 말파일 때가 훨씬 셉니다. 저는. 전라인 다 이기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라인 타고 있어요. 전라인. 와. 네, 다 타고 있습니다. 바비블씨 뽑아왔다. 세주. 누적되고 있는 OMG예요. 글로벌 CS도. 골드가 2000입니다. 지금 5분인데. CS도 많이 벌어졌어요. 타고 마음도 타고. 네. 애도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 타, 다 타. 와, 나 내 여자친구가 CS 이기고 있는 거 처음 봐. 와.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아뚱 입장에서 표식 위치는 나름 뜨고 있고 카정도 하고 있고 성장 자체가 킨드레드가 많이 말린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 믿어봐야겠네요. 어? 아 이것도 지켜줘? 이 팀은? 육맨 말파? 위에서 잠깐만. 아 이것도 지켜줘 이 팀은? 킨드 전멸 화살살이. 불구! 불구! 오리야! 뭐해? 지금 잡아내고. 와! 오리의 용기 게임이. 그리고 말파가 와와와. 자 들이 받고. 마오카이한테만 들어가고. 그런데 끝까지 와요. 끝까지 와요. 끝까지 오면서 때려요. 약간 애매하죠? 네, 그냥 더 들어갈 거 아닌 거 같은데요? 네. 뭐야 우리야 대신 맞아! 여기도 끝까지 써요. 와. 또 난리 났어요! 또 터졌습니다. 와 박살났어요. 아 바텀은 박살났어요. 그냥 과감하게 다이브를 붙였습니다. 했던 거 같죠? 붙였다! 붙였다! 예술도 됐나 봐요. 칼리 더블킬이던데요? 네. 여기 세주하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세주가 먼저 많이 맞았네 세주. 아 죽었네. 세준 예, 터졌고 어, 그래도 어 와 비게이브 밀어 넣었습니다. 네. 자 밀어 넣고 자 잡아내면서 추가 킬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전수 참 개새끼. 500 칼리스타 같은. 와 이게 500. 아 진짜 500 실합니까 이게 현상금 500 골드 지금 맞아요 이게 지금 7분에 500의 현상금이 500이네요. 네. 아 이거 보니까 더 아쉽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마임을 잘 맞췄고. 네.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거기다가 레나타는 005. 와. 5월시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킨드레드가 표식 먹고 깔끔하게 빠졌으면 모를까 거기서도 결국 와 킨드레드 개망했다. 공이 돼버린. 어. 애초에 그리고 자꾸 괴롭혀요. 어디 와가지고. 아니 아니. 예.
그냥 다 터져요. 권진입니다. 아니 오늘의 운세대로 가나요? 권진. 네. 와 정글 입장에서 우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미드. 알아서 네. 다 잘해주네요 그냥. 네. 아니, 우경 우경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자야 유지죠. 알아서 아니, 또 아니 아 예? 갈 필요가 없어요. 와. 뭐죠 이거 약간 역대급 게임 네. 나오나요? 그러게요. 예. 네. 정글은 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책하고 하나씩 파밍하면 돼요. 8분 만에 거의 5천 골드. 야 이거 가작살이나. 행복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희영이가 잘해 애가. 이런 거 보면 근데 야무져. 제 게임 재능 야무져. 조금 더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네. 바텀 터트리기에 너무 좋은 챌린저 칼리스터들이. 와 레벨 5로? 나 70공격이죠. 와 레벨 5로 전령을 치네. 아니 근데 저거 표시 요새 찍은 거 좀 바꾸면 안 돼? 절대 못 잡을 것 같아.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잡을 것 같아. 와닿지가 않아요. 아래쪽은 파밍도 못 하고 있어서. 자 숨도 못 쉴 정도로 CS 격차는 꽤 많이 벌어졌고 여기 우기명도 금하거든요. 네. 그냥 낮은 원딜이 그렇죠, 아니라 멀리 돌아갑니다. 네. 방황하고 있어요. 와 이게 지금 자야가 위드링 하는 것 네. 자체가 이게 와 여기 터지 아니 뭐야 이게 전령을 먹긴 먹었는데 바텀이 터졌고요. 그 와중에 집요하게 조금이라도 더 태우고 있고 요네 쪽은 노리기가 쉽진 않고 그래도 한번 들어오고 네, 뒤에서 이거는 어 세주아니 와 와 독주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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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탑빵 아니 그렇죠. 와 궁도 못 쓰고 죽었어. 와 악마를 보았습니다. 와 악마네요. 해강도 예, 악마 이거 다 태웁니다. 이런 악마 같은 플레이를 봤다. 와 아니 이걸 진짜 너무 타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 태워버리고 CS 다 태워버리고 정략에 갑니다. 이런 와중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계속 잘 크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CS 여든 게 호재거리 호재가 너무 많아서 뭐야. 다 좋아요. 우리 CS 무려 2등이에요. 우리 네. 입장에서도 이런 편한 라인전 오랜만에 하는 걸 거예요. 센 사람들이랑 많이 있는데 이런 라인전도 편하고 그냥 때리면 이기는 구조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에 좀 사운드 펼쳐지고 아니 10분도 안 됐는데 글로벌 월드 차이가 5천 넘게 차이나. 악의 상황입니다. 이거 15분 써레지야 솔랭이면 5천 골드 넘었어요. 6천 골드 격차 거의. 좀 있으면 만 골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포탑 방패 지금 끝나려도 아직 거의 아니 원딜 네. 글라 원딜 골드 차이 봐봐 어떻게 4천 원 차이 나는데? 너무 어려운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프로씬 쪽에서도 영감도 받았던 것 같고 정말 가끔 그런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긴 하는데 같이 데려다가 막 한 방에 초반에 다이브 쳐버리는 네. 거기서부터 다 꼬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서야 아 이렐리아를 키우겠다. 근데 이렐리아가 여기서 가장 잘 크긴 했어. 이렐만 노데스예요. 네 내려옵니다. 말파가 없어서 아 근데 궁이 저게 말파 와 우리 드디어 처음으로 잘했다. 그냥 터집니다. 아 그리고 핑퐁도 예술이에요. 희영 선수의 플레이도 오 족주하니 궁 따보 족주하니 궁 따보 내가 족장이다. 어 큐 따보 W 따보 야 아니 11분 네. 16초에 에이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역시 궁 따봉. 네. 세주안이 나온. 그렇죠. 또 무주안이 족주안이. 오, 예. 이 무족주안. 예. 그렇죠. 네. 정말 여기서 보여준 족장 다음 플레이가 나오면서 대체 네. 네. 생각해도 그냥 바텀이 거의 너무 다해서 네. 바텀의 킬 어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저 지금 야 눈을 감았다가 다시 네. 한번 뜨고 제대로 보고 10. 싶어서. 01이에요. 네. 아니 토커예요 칼리스타가. 그리고 0012 레나타. 네. 11분 때인데 초코 어때요? 칼리스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좀 잘 크게 됐는데 지금 만 골드죠 거의. 어 미쳤다고. 겁나 맛있네. 와. 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것도 잘못 걸렸으면 또 요네한테 뭐 갈 뻔했던 장면 같죠? 네. 계속 알아서 정글러 역할까지 네. 아니 칼리스타 템 봐봐. 근데 지금도 최고를 하고 있어. 테일도 이기겠는데요? 예. 스탄 맞고 보장 당하는 것만 아니면 막말로 3대 3대 아 어떻게 이거
돈만 따지면 거의 3인분이 맞아. 윈스가 네. 말이 안 되는. 아니 아니 죽어. 와 야 이번에도 와 템인데요. 족장이 가는 길에 킬이 나와요. 그렇소. 그리고 마오카이가 정말 너무 망해서 네. 그냥 레나타 돈보다도 적잖아요. 아. 라이너인데. 와. 애초에 레나타가 좀 부자기도 하고. 14호씨입니다. 레나타. 아니 그 잘 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OMG는. 네. 원래 세. 와 아니 다 먹었다 이거. 어떡해? 다 말렸어. 데스가 진짜 너무 빠른 시. 아니 저것도 먹. 예, 와 저 포탑도 먹겠네. 아니 아뚱이 150입니다. 아니 좀 있으면은 칼리파 3코 되는 거 아니에요? 와 큐 따봉. 와. 야 여기서 이거 여기서 싸움 길어지면 또 지네. 와 레나타 공. 그냥 터져요. 이쯤 되면 사실 사는 거에 대해서. 와 이거 킨드 터방. 예 의지가 다 꺾이는 아이구야. 아, 이제는 뭐 살고 죽고의 예.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쓰러집니다. 왜 자꾸 칼리스타한테 킬이 들어가요? 아, 너무 잘합니다. 이따봉! 자 여기서 지금 가는 길에 킬이 되어버렸어. 와 참 이런 거를 그래서 의디에다가 뭐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네. OMG도 뭔가가 다 꼬이다 보니까. 와 이거 터졌는데 경기 끝났는데요? 네. 제가 중계했던 모든 멸망전 경기 중에 네. 가장 참혹하고 일반적인 예, 잔인하면서도 네. 와 이게 눈 뜨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역대 원탑 일방적인 네. 경기인 것 같은데요. 원사이드 경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OMG가 말렸을 때 침착하게 한 게 아니라 네. 계속 덤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작살난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화끈하게 한타를 계속 걸어서 달걀로 네. 말파이트 치기 계속 한 거예요. 13킬입니다. 네. 칼리스테가 분당 1킬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으로 1어씨도 초과했고. 아니 네. 칼리스테 망골도 먹었어. 정말 그 정도로 분당 1어씨 초과 분당 1킬 그 정도로 싸움이 나면 킬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 사실 서렌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네. 그 애초에 서렌은 안 칩니다. 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죠. 안 달아!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빡세 보이긴 해요. 네. 멘탈적으로. 킨드 다 맞췄는데 안 맞춰. 안 달아. 와. 아니 골드격 차 2배 이상이에요. 원딜과 골드 차이가 조금 있으면 3배 차이 날라 네. 그러는데요? 네, 칼리돈 따라잡으려면 탑 원딜 서포 탑 쳐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어? 야, 오리야 너가 1킬 싸워도 이겨. 한 번만 찍어도 상대 바보 됩니다. 조합상. 네. 너가 1킬 싸워도 이긴다니까 그거. 이거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이 차이가 좁혀져야 되는데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 드래곤 1분 27초 나왔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칼리스타 피바라키까지 나오면 그냥 아이고야. 그만 좀 괴롭혀라. 그만 좀. 권진입니다. 뒤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또 칼리스타가 먹어. 언니 아뚱을 그냥 치명하게 네. 괴롭혀요. 아까부터. 그렇죠. 눈에 띄면 그냥 터뜨려가지 1-7-0 도룡 내고 있습니다. 킨드레드. 정말 그렇죠. 열받거든요. 저게 정글 입장에서. 네. 일곱 조각 내버렸어요. 어, 네. 그냥 보이면 계속 괴롭히니까. 네.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철구 형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아뚱 팀한테 우리가 어떻게 졌지? 엄청 행복한가 봐요. 아까부터 계속 저 따봉.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따봉 따봉 따봉. 따봉만 해요. 따봉 따봉 따봉. 예. 오늘 스킬보다 따봉을 더 많이 써요. 또 따봉 따봉. 네. 기분 굉장히 좋죠 지금. 네. 또 따봉. 돌이켜봐도 우디나데나 오늘 경기 하기 전에 같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뭔가 어느새 3승 1패가 돼 있는 그렇죠. 눈만 떠보니까 갈 수 있는 오늘의 운세 쳐보니까 읽어야 안 돼. 그러니까 전 게임도 뭐 다들 잘해서 캐리했고 네. 이번 게임도 또 다들 이렇게 그렇죠. 바텀 쪽에서의 스노우볼을 통해서 또 캐리해 나가고 있고 와. 아니 와. 16분 30초에 3코 말이, 돼요? 말이 네. 되냐고요. 오늘 경기 탈포가 우디나데나 굉장히 빨라요. 와 네. 진짜. 와. 아니 OMG를 상대로 2승 1패를 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눈 떴는데 3승이네요. 와. 현상금이라도 와 그럼 철구야 처음 4강 아니야? 부자라. 여러분들? 눈도 엄청 안 뜨고. 어우. 눈도 엄청 안 뜨고. 아! 그렇죠. 여기가 아 여기가 세금 내셔야지. 아 통발입니다. 통발. 먹었으면 예, 들어왔다 다 털려요. 아니 왜 예, 양식장에 칼리스타만 키를 먹어요? 어시로 먹는 게 아니고 칼리스타가 또 그래서 물건값을 네. 또 톡톡히 치렀어요. 먹고 그렇죠. 바가지 복수값을 치렀습니다. 오지게 썼죠. 아, 네. 그렇죠. 여기서요 용 가져가고 눈탱이 맞았어요. 다 털립니다. 끝났다. 재미가 없다. 이건 엄청 망했어요. 김어띠
와 나오죠. 예. 행복로라고 있어요. 깜짝깜짝깜짝깜짝. 어떤 면에서 근데 너무 이렇게 터트리면 터트린 쪽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조금 떨어지긴 해요. 오히려 네. 좀 적당히 터트리면 더 재밌는데. 네.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라. 와! 다양하게. 예, 여기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는 거라도 이거라도 죽여! 끊어야지. 죽여! 이거 진짜. 야, 좀 죽여봐! 죽여봐! 죽여! 아니, 1대3 지는 거야? 1대3. 악동은 제가 볼 때 오늘 이후로 권진 안치됩니다. 권진 헤이러. 쉴드!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아니, 영화 찍는데. 권진이 지금 헤이러 몇 명 만들었어요. 예, 악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니, 볼 때마다 엄청 괴롭혀요. 오 W 따봉, 예. Q 따봉, 예. 그 다음에 궁 따봉, 이 따봉, 이 따봉. 그냥 쓸쓸한데요. 제가 볼 때 마오카이는 호구리 선수 피해자예요. 네. 아 열받았다. 아, 킬 뺏어 먹었어. 아, 아 그냥 사실 아니 해강구가 킬 뺏어 먹었어. 따봉 안 하잖아. 맞습니다. 네. 가니까 그냥 본인 죽고. 그렇죠. 탑 가니까 탑도 지고 막 아래 다 터져 있고. 예. 아... 네. 박세면 칼리타 18킬이네요. 네, 본당 1킬. 와, 18킬이라니요.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아니, 템 뭐 나올까? 기억도 안 나는데 20킬도 안 나. 와. 아니, 템 뭐 나올까? 계속 27대 2예요? 아, 집을 안 갔구나, 아직. 계속. 아이고야. 이거 자꾸 집 가려고. 거의 이거 데이터 쌓기 게임 되겠죠? 네, 거의. 그렇죠. 데이터를 네. 그렇죠. 19킬. 와, 학살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좀 아, 근데 요네가 자기 칼리타 답 없네요, 이거. 와. 캐리력이 그냥 들어가서 만나면 아까 전에 3대1까지 할 정도로 네. 와 지금 19킬이에요 이 게임이 어느 데이터로 마무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이거 썰은 안 치냐? 긴장감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네. 이런 게임이 소위 BJ들 입장에서 킬미션 게임이었어요. 네. 와 난리 났죠 지금. 특히 이제 칼리스타 해강군 난리 그런 거 났어요. 있었을 수도 와, 있어요. 와 네. 조식에 킬당 네. 500개 4코? 와 칼리스타 4코 아, 야,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킬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뭐 공성도 쉽고 뭐 교전 때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들 거라서 이거 뭐 변수가 아예 네. 없어. 19번 4코어의 초시계 꺼내는 것 조차도 약간 골드 14,000 골드 먹었어. 무슨 변수는 네. 적당해야 변수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뭣도 죽었죠. 세주안이도 올라와요. 아니 죽었어요 그냥. 이건 살면 네. 기적입니다. 이거 살아나는 네. 거는 네. 기적이에요. 5번. 다섯 번. 네. 네. 그래서 그냥 네. 주머니 속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20, 0. 예. 네. 20이란 말도 입에 잘 아프세요. 와. 그리고 좀 여기서도 미리 와서 이 바람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철구. 보통 노를 평생에도 20킬을 못 쌓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당연하지만 20킬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솔랭이든 대회든 네. 뭐든 간에. 네. 와 이거 다 가져갑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의딘 나대나 팀 거예요. 해강고 원딜이 기록 세우고 싶으면 정말 2002에 킬만 계속하면서 30킬을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진짜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와 2002 노데스. 그렇죠. 누구 말대로 정말. 너무 잔인하면서 극악무도하고 네. 차가우면서 뜨겁고 와 맥골드 차이가 거의 고디스 고디스 2만 골드 차이 나겠네. 여기서 OMG 입장에서는 희망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상대가 한번 시원하게 던져줘야 되는데 뭐 역전에 이응자라도 얘기할 있는 아 칼리스타 진짜 농담하다고 5대1도 가능하게 됐네. 자 이번에 아이고야 아니 오늘 와, 철구 오늘 공격기 활약 뭐예요? 와 기가 와. 아니 오늘 네, 철구가 아니라 아니. 오늘 따봉 봉구입니다 봉구 오늘 네. 네, 따봉구 좋아요. 예. 네. 와 뮤탈 짤짤이하듯이 네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기가 막히네. 오늘 따봉구 근데 이제 슬슬 끝내주려고 하겠죠. 원래 유리한 쪽도 그렇죠. 네. 너무 말 그대로 뭐 소위 가지고 맞아요. 놓으면 좀 네. 그러니까 네. 킬 뭐 더 내고 싶다고 계속 또 킬만 오 따봉 네. 어차피 네. 상대 썰 보내니까 네. 이러면 그냥, 또 그냥 보내줘야죠. 민심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민심이 그냥 이제 보낼 때는 너무한다 끝내라 네. 그냥 그냥 끝내라 좀 잔인하다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들어가 싸움 뜨지면 안 되고요. 한 번 네. 위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오. 와 르나타 대박 그냥, 와 그냥 와 이거 그냥 끝났는데 아니 챔피언들 왜 삭제돼요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아, 삭제 쭉 지워지네요 그냥 지워집니다 삭제 아니 오늘 아니, 그래서 이거 다 터져요 삭제 이디 나대나는 네, 기다린 시간이 더 길어요 여기서 1대 끝내나요 여기서 와 역대급 기록 예 일방적인 경기 나왔습니다 아니 2만 골 차이가 나네 마무리까지 여기서 마무리 7대 1 이디 나대나 1거 양댁 4강 7
진출! 축하합니다. 와, 아니 처음 4강이잖아. 맞지? 우와. 와. 깔끔하다. 잔인하다. 잔인하다 나와. 얼음 땡. 아이 김오띠. 아, 김오띠 느껴져 나오죠. 나이스. 공소샷. 너무 잘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아, 세상에. 아니 아니 이번 그 멸망전 첫 4강이라고 쳤어. 그죠? 세상에 다 가는 기적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철구 경기 중에 오늘 철구가 제일 잘했어요. 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궁극기 활용도 좋았고. 그렇죠. 와. 오늘 진짜 굉장했습니다. 오늘 엄청 흥분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또 프로 게이머. 어, 성태형대도 4강 피가 꽤잖아요. 확정인가? 네. 그렇죠. 아니지 않나? 여기서 아니 2만 골드 차이 난대요. 2만 골드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1등 결정전 해야 되잖아. 내일 지금 눌렀고 이 권진과의 강구의 그 무서움을 와. 이번 경기에서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세다. 어, 그러면 우리나라 대나 정말 직행할 자격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되는 거네. 와,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내일 A조 1위 결정전 성태형 네. 팀 그 다음에 어디였지 여러분들? 네. 와 진짜 오늘 진짜 네, 아 트알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제동파 팀은 플레이오프 확정 그래서 여기서 네, 거기서 결국 그러니까 이 두 팀 중에서 1위가 나오는 거네. 오늘 그렇죠. 철구 선수 나왔다는 게 맞아요. 안 나왔으면요 맞아요. 안 왔었으면 못 가져가요. 네. 안 나왔으면 실격패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출석을 했다는 거에 맞아요. 오늘 개근생 받아가지고 네. 지금 여기 1승 가져갔고 그 기세로 연달아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경기로 네.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까지 1경기의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요. 그래서 칼리스타가 지금 바텀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면서 맞습니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해강고 원딜도 플레이하는 내내 어 이거 약간 기록인데? 라는 생각을 네.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몇 대 치면 다 죽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인은 요네로 쇼를 제대로 보여줘서 네. 본인의 캐리력을 마음껏 어필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 A그룹에서는 이제 재경기가요. 빡진코 팀과 이거 나디엔 팀의 1위 결정전, 4강 결정전 대결이 내일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이후에 으딜라데는 1위로 진출해서 4강 자리는 꽤 찼습니다. 네. 이제 세 팀이 2승 2패 세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 팀은 단판으로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네. 단판이고요. 위에 1위 결정전 3전 2선승제로 경기가 지금 펼쳐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최소 내일, 5경기 내일? 최대 6경기 꽉 찬 재경기 네. 네. 6경기까지 나오면은 정말 오늘 못한 경기 내일까지 그렇죠. 미뤄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정말 제재 경기까지 나올 네. 수 있는 변수가 다 있으니까 네, 제재 재경기 그러니까 무한재 경기가 나올 수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승자승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3자 동률이면 네. 무한재 경기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오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돌리고 돌리고 지고 이기고 지고 전 진짜 아프리카가 이런 거 만약 무한재 경기 가능하시면 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자리 열어주시면 팬분들한테 선물이 아닐까. 네. 네. 어떤 자리를요? 네, 무한 재경기를 아, 같이, 이제 같이 준비하는 걸로. 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열어서.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 무한 재경기. 네. 무한 재경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무한 재경기 또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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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네요. 네. 그래요? 네. 안 돼. 아,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재 경기는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나 보네. 제재 경기는 타임 어택인 거. 네, 제재 경기 토너먼트. 토너먼트. 아, 그땐 토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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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재 네. 경기 토너먼트. 그래서 바꾸네요. 클태명 네, 하고 싶다잖아.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다고. 네. 네. 그래서 입만 열면 아주 네. 와. 그래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빡친코와 이건 나진이의 3전 2선승제. 네, 그래요. 그리고 좀 네. OMG 전나인 김우치 네. 에디캐리의 경기 단판 경기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재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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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내일 경기까지 예고를 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멸망전에 보기 힘든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의 경기에서 원탑. 예, 저도 처음 보는 상황들이 좀 나와서 네.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네. 날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았어요. 아니 참 신기한 날이죠. 네, 오늘 굉장히 네.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빨리 끝났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면 저희는요 1차 경기, 2차 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 방송했어? 축하드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와 4강 가서 너무 다행입니다. 철구 형 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단 철구 형 팀이 이제 올라갔어. 우리는 이제 악둥
그 다음에 봉준, 에디. 여기 세 팀 중에서 한 팀 탈락이고 그 다음 화요일날 플레이오프 3판 2선. 와, 그러니까 여기서 2등이 된다고 해가지고 진출이 아니야 4강이. 여기서 두 팀을 가려낸 다음에 이 두 팀을 화요일날 3판 2선이야. 와 진짜 씨발. 빡세 빡세. 응원해줘 철공 팬분들. 진짜로 결승에서 보고 싶어. 진짜 솔직히 말할게, 우리랑 철구 형네랑 했을 때 그 경기가 가장 재밌었잖아. 오늘 너무 압도적이었어. 개노잼이었어. 시백 감독님은 계속 우리 감독님이시지. 아이고 10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원장님 일어났어? 자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아싸. 이게 진짜 좋아 여러분들. 왜냐면 멘탈 나가서 내일도 그냥 노시했으면 좋겠네. 아 철구 형한테 좀 도와달라고 물어볼까? 아 철구 형 잔데? 아 그래? 아 맞다 그 새끼 잠을 못 잤구나. 아 맞다 그 새끼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연습했어. 그래? 전화해봐야겠다. 그 새끼 꺼져 있는데? 아 근데 근데 철구 형네 팀이 도와주면 제일 좋긴 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왜냐면 우리가 남은 팀이 여기가 원딜 첼, 그 다음에 여기도 원딜 첼이라서. 트아린애가 어떻게 되지? 기다려봐. 트알팀이 트알 그 다음에 왓치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였냐? 여기 하브 그 다음에 그 골드. 여기가 누구였냐? 미드가 골드? 이렇게였지. 아 근데 여기는 구조상 그거긴 하네.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다. 우리한테 좀 약간 그거 한 건 완벽하게 할 순 없다. 왜냐면 트알 여기가 우리랑 하려고 하면 좀 그게 안 맞네 다. 어쩔 수가 없네. 아니 왜냐면 여기는 뭐 마스터 썩 정글인데 뭐 와치가 마스터 정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트아리가 아니잖아. 이게 트아리여야 되는데 아쉽네. 야 너희 스크림 해? 철구 형 한대? 하자고 물어봐봐 철구 형한테. 근데 철구 형 지금 그거 돼 있는데
전화기 꺼져 있는데. 상마미 번호 알아 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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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물어봐. 아! 원장님 일어나서 온대? 지금 오면 뭐해? 아 그냥 내일까지 자지 다 자가지고 아 내일도 아 노쇼하지 아 아쉽네. 방송 킨데? 그래?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여러분들 난 진짜로 와 근데 나는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와 난 저런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응. 와 아니 나는 롤 멸망전 이때까지 두 번밖에 안 나가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와 나 저런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와 난 처음 봐. 아 본선 노션은 여러분들도 처음이야? 그래? 아니 그 저기 스크림 때문에 아 내일 이겨야 되는데 아 단판이라서 아 주보리 TV 철구형네랑 스크림 완료 한다고? 일단 그 물어봤어. 일단 오리한테 물어봐서 답해줄 듯 여러분들. 아 그래? 그러면 저기를 저기랑 하라 해 한다고 하면 어 난 트라리한테 물어봐야겠다. 트할팀 한번 물어볼까? 아 근데 트할팀이 아 맞다 내일 1위 결정전 해야 되지. 드하라! 네. 너희 스크림 안 해? 네, 저희 오늘 스크림 안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화이팅! 에? 아니, 땅우양 팀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땅우양 팀이랑 할까? 형님들? 아, 근데, 안 한다고 해서 해산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 그러면 트와일 팀 안 하고 성태형 팀 오늘 김영희 안 하고 그 다음에 A조 기다려봐.
난리 났네. 그러면 하, 잠깐만 철구 형 그거 한다며 저기 주보리네랑 한다며 여러분들. 어. 어, 하면 좋지. 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감독님도 최고형네랑 스크림하는 게 가장 도움 된대.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감 하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 디코 들어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되겠다. 철구 형 삽입방 하자야겠다. 아, 오케이. 아, 아, 대결이든. 대결이? 아, 아, 안 돼. 내일 되는데. 대결 했는데. 뭐, 내일, 만약에라도 지면, 이러려고 뭐 대결이 받았냐. 됐어. 그냥 철구 형이랑 나랑 삽입방 할게요, 여러분들. 어, 그 스파클링 줘봐봐.